네,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 직접 또 테스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설 잘 보내셨고요. 저희가 구면님 설 이후에 저희 한번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억이 없어요. 아, 설 끝난 목요일에? 그럼죠, 그렇죠. 아, 오셨었구나. 네, 네. 그때는 그 머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잘 지내셨냐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마음일까요? 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늘 기억이... 잘 보내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네. 늘 잘 보내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장이 또 마지막에 부러졌잖아요. 네, 시장이 사실 네.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막판에 조금 네. 좀 당겨주고 있고 좀 위험했었던 중국 증시가 또 반등을 좀 더 했고 미국 선물도 플러스 같다 마이너스 같다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조금은 강보합으로 전환됐고 그래서 우리 시장 끝났을 때 아니면 한 오후 한두 시경보다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져서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한 34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요. 네. 출발은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해서 장 열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밀리기 네네. 시작을 했죠. 중국 증시가 열렸는데 중국 증시에서 악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뭐 사실 중국이 좀 SNS 보면 지금 중국 때문에 난리인 것 같아요. 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아, 올림픽. 너무 사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네, 경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뭐 사실 저도 이제 뉴스 검색이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면 죄다 다 막 이게 올림픽 이야기, 동계 올림픽 이야기 그것뿐이 없던데. 오늘 우리 시장도 약간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에서 올림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3개의 신규 중국 기관에 대한 미검증 리스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라고 뭐죠, 합니다. 그게? 이게 제재 리스트인데요. 네. 이제 미검증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미국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존 이제 제재보다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네. 보통은 그런 거를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예 이제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네. 이게 전체 미국의 지금 중국 기업이 지금 33개가 더 포함돼서 17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에 포함됐는데 이제 기업 리스트를 봐도 사실 전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에 포함된 우리가 알만한 기업 중에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이 우시바이오?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CMO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 특히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 장중에 1.5%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밀리니까 우리 증시도 슬슬슬슬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우시바이오가 급락하니까 우리나라 CMO 대표적인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뭐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시바이오가 미국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얘들이 규제를 받으면 네. 아마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뭐 우리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중국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과거에 미국이 중국 규제 여러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SM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MIC. 네, 반도체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제재당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주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잠깐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뭐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불안 요인이 확산되면서 우리 증시는 쑥쑥쑥 빠졌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한 뭐 2시 반경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네. 잠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따라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쉽게도 4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지수도 뭐 항셍지수가 장중에 1.5% 이상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상해종합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0.6%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소폭이나마 네.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분위기 안 좋았던 것보다는 지금 시장은 조금 뭐 안정화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뒤에 최창민 본부장님 나와서 ETF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으로 보면 기관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고요. 네. 외국인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반대로 보면 기관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네. 네. 내일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내일. 네. 내일 네. 중요한 이슈가 뭐죠? 있습니다. ETF. 아, 뭐 편입 편출. ETF. 네. 네. 리밸런싱이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수급과 함께 네. 해드릴 거고요. 카카오페이 실적이 나왔죠. 네. 카카오페이 네. 실적이 나왔는데 장 이제 마감 좀 전에 실적이 네. 나왔는데 이게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고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네. 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매출은 4,586억이 나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 이게 연간 실적입니다. 네. 전년 대비 61% 증가를 네. 했고요. 영업은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어요. 272억 적자. 그런데 작년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이유를 들어보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37% 증가해서 1,274억이고 영업 손실이 4분기에만 288억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식 보상 비용, 스톡 옵션 이게 문제가 많았었죠. 스톡 옵션 팔아가지고 네. 그리고 4대 보험 증가분. 그다음에 IPO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4분기에 288억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전체 적자가 272억인데 네. 근데 이런 거 감안하면 거의 흑자가 눈앞에 좀 가시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카카오페이 연간 거래액을 보면 99조 원, 거의 100조 가까이 육박을 했다라고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성장주는 물론 이제 이익이 많이 나면 좋겠죠. 성장주인데 이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이제 당장은 이익이 안 나잖아요.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마존이 2015년도에 이제 주가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배가 오릅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매출은 계속 20-30% 계속 늘어났고요. 이익은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막 하다가 2015년도에 1100% 이익이 나거든요.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네네. 테슬라. 우리 테슬라가 언제부터 급등했습니까? 한 2년 좀 넘었죠. 맞습니다. 네. 2020년 흑자 전환했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러면서 테슬라가 1년에 700%가 오릅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성장주의 투자 타이밍은 물론 처음부터 투자를 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흑자 전환하는 시점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카카오페이 실적이 뭐 흑자 전환해서 좋아진다라고 네. 한다면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투자 측면에서.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 뉴스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이 많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매출은 17조 9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여기도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42% 증가했고 여기는 이번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680억 나왔거든요. 2020년도에는 2,89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네. SK 이노베이션한테 특허 뭐 이런 비용도 받고 리콜 비용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일회성 비용도 많고. 네. 네. 4분기 실적을 보면 일단 원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요. 원재료 비용. 그리고 물류 비용 네.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 리콜을 대응한다. 리콜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매출이 많이 좀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쪽의 전지는요. OEM 신규 전기차 확대 뭐 이런 걸로 이제 물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네.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매출은 목표치에 조금 미달을 했고요. 늘긴 했지만 목표치는 다소 하회했고 네. 소형 원통형 전지가 대박이 났다라고 해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V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네. 자동차 쪽에 부진한 걸 조금 메워줬고요. ESS는 지금 계속 좀 부진한 상태다라고 사업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게 전망이 중요한데 내년도 매출은 8% 증가한 19조 3천억 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는 6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작년보다 58% 증가할 것이다. 이게 사실 매출은 왜 이렇게 안 느냐. 네. 지금 캐파가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 느는 거고 미국 공장이 증설되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SK바이오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매출 증가율이 있어서 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4,186억 원, 영업이익이 953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16배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뭘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라는 약이 아, 뇌전증? 이제, 네. 아, 예전에는 그 간질이라고 했던 네. 그게 이제 신약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 허가가 나오면서 마일스톤 기술 이전료라고 하죠. 네. 마일스톤 수령을 했고 중국의 기술 수출 그리고 이제 현지 법인 설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로 인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SK바이오팜도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주들이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오늘 뭐 사실 지금 코로나는 확진자 수가 3만 6천까지 네, 나오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네.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리오프닝 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게 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CNN에서 미국이 포스트 팬데믹의 삶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죠. 네, 실제로 네.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달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라고 주지사가 발표를 했고요. 뭐 한국도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네. 이게 4월 정도 되면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오늘 뭐 항공, 주류 이런 리오프닝 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진단 키트 주들은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막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주 출연한 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출연한 목요일에 오셨죠? 제가 코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음성인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어요. 진단 키트를. 아, 그때 이제 그 여기서 응급 키트로. 네, 네, 네. 네.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제라니요. 다 알고 그래서 있죠. 막 그때 막 상한가가 불렸는데 네, 네. 오히려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진단 키트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리오프닝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젠가는 진단 키트는 사용량이 줄어들 거고 언젠가는 리오프닝 뭐 항공이라든지 그게 이제 뭐 한 2년이 지나서 그 언젠가는 좀 뒤로 밀리긴 했지만 언젠가는 오래됐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이제 마지막 아니냐. 네.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네. 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는 좀 약세였고 리포닝이 네. 좀 강세였고 네. 네. 그리고 SK온 이거 관련된 소식이 또 있군요. 이게 조금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죠. 뭐 2차전지 관련된 ETF의 뭐 수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유독 많이 빠지더라고요. 봤는데 SK온의 프리 IPO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SK온 프리 IPO 투자 유치 주관사로 JP모건, 도이치뱅크가 어제 오후 투자 의향서 접수를 마감을 했다. 그래서 칼라이그룹, KKR, 텍사스 퍼시픽 그룹 등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SK온이 뭐 블랙록이나 KKR 같은 P5곳 이상과 중동, 싱가포르 이런 국부 펀드 대상으로 기업 네. 설명회 겸 투자 유치 설명회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금이 필요하긴 하겠죠. SK 뭐 온도 사실 공장 짓고 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지분 10%를 매각을 해서 최소한 2조 원에서 5조 원을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보도 내용이었고요. 유치한 자금은 신규 투자에 사용할 거고
사실 일각에서는 IPO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SK온이 뭐 지금 IPO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안 할 거면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미정이다. 네. 미정이다라고. 아, 미정이. 네. 해서 안 할 거면 안 할 거 뭐 안 한다고라고 발표를 했겠지만 지금 계획이 없다. 네. 뭐 이렇게 한 것도 좀 찝찝하고 이건 뭐 순전히 저의 생각이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주식 배당하고 뭐 배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SK온이 막 2조, 3조, 5조가 필요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주한테 배당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해서 투자에 사용하는 게 맞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기업에서 써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배당하는 것보다 기업에 먼저 쓰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 배당을 다른 데서 땡겨오는 것보다는. 네. 네. 배당을 하면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수익으로 나면 어차피 그거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배당을 하면 그 배당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돈을 네. 쓸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프리 IPO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좀 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기사에 보니까 IB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SK온이 IPO를 준비할 때 프리 IPO에 참여한 글로벌 PF 투자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이거 IPO 확약이 없으면 이제 수익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요구 조건을 할 수 있다. 프리 IPO로 들어가는데 IPO 확약이 없이 들어가면 아니 뭐 돈을 좀 적게 준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IPO 확약이 있지 않았겠나. 네. 뭐 이런 네. 프리 IPO를 하면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 IPO에 그러니까 프리 IPO에 투자한 사람은 당연히 네. IPO 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IPO를 안 하면 이제 안 할 거면 엑시트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다른 조건을 훨씬 더 아주 가혹하게 매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투자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SK온 관련해서도 역시 뭐 2차전지 우리나라 이제 큰 회사 세 개가 이제 일단 메이커 회사가 있는데 아까 채팅창에 넣었던 질문 보니까 뭐 몇 번 얘기 나온 것 같긴 한데 2월 9일하고 14일이 또 이제 아마 편입 편출이 아마 좀 있을 네. 날인 것 같아요. 네. LG 그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 지금 삼성 SDI라든지 SK 뭐 이노베이션 뭐 등등에는 영향을 당연히 미치나요? 아니면 어차피 뭐 LG 화학 거 팔고 LG 저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이런 배터리 나머지 두 개 회사에는 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영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근데 아마 최창광 부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LG 화학하고 엔솔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본다면 특별한 영향을 어지간히 뭐 많이 끼치진 않을 것 같다. 예. 적어도 그런 수급에 의해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도 뭐 비슷한 생각 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최창규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왜 다 된다. 왜 다 최창규 부장님한테? 아니 왜 잘하는 사람 놔두고 저한테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그 분야를 또 맡고 계신 그렇죠. 최창규 본부장님께. 그러니까 어젠가 뭐 그젠가 들었던 얘기로는 어쨌든 LG화학에서 LG에너솔루션을 바뀔 때 LG화학을 갖고 있는 어떤 펀드에서 비중 자체가 예를 들면 뭐 20%는 20%, 10%는 10% 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LG에너솔루션이 아무리 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청이 커도 130조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 이상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산다는 거죠. 그 캡이 씌워져 있어서 네. 뭐 그래서 아마 영향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뀔 때 영향 다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뭐 주셨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MSCI도 똑같나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그 이제 그 캡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들 비중 그것도 한번 좀 저희가 그럼 최창규 본부장님이 잠시 후 나오시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모레 오시죠. 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유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